안녕하세요. 옷만들기 정석의 림법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단자 원피스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디자인, 이분 착착하고 디테일 부분을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자, 디자인은 어떤 디자인이냐면 이 디자인이에요. 자, 디자인도 이렇게 예쁜 디자인, 모던하면서도 심플한 단자 원피스를 지금부터 패턴을 한번 떠볼게요. 자, 패턴하고 재단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지금 영상에서 패턴하고 재단하는 장면을 더 꼼꼼하게 보실 분들은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제가 올려놨어요. 패턴을 꼼꼼하게끔 처음부터 보실 수 있게끔 올려놨으니까 보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패턴까지 다 뜨셨거나 패턴을 준비가 되셨으면 봉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봉제는 제일 중요한 게 단장 만드는 거예요. 단장을 만들어서 똑딱이를 다는 건데, 자, 여러분들 중에서 단장을 만들 수는 있는데 똑딱이가 기계 몰드하고 막 이런 똑딱이가 없어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 옷의 제일 포인트는 단장인데, 자, 그래서 요 단장만 원단을 주문하신 분들에게 제가 단장을 쳐서 여기 부분만, 단장 부분만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이번에 서비스로 한번 넣어드릴 테니까 예쁘게 단장 달린 거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자, 뒤에 맞주름 잡는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주머니 넣는 것도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초보자들이라면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네크 부분도 인바이어스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초보자라면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지금 만드는 영상도 제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인바이어스 목 부분을 먼저 처리할 건데, 자, 3cm 정도로 바이어스를 잘라 주신 다음에 지금처럼 목 부분을 시점만큼 박아 주시는 거예요. 자, 시점만큼 박으신 다음에 끝부분 남는 부분을 잘라 주신 다음에 시접을 다 넘겨 주신 다음에 바이어스랑 같이 다 시접 쪽으로 넘겨 주시고 0.2mm로 시접 쪽으로 박아 주시는 거예요. 0.2mm로 시접 쪽으로 잘 박으신 다음에 끝부분은 이제 잘라 주시고 시접 부분도 1cm만 남겨 놓고 자를게요. 시접도 1cm 정도만 남겨놓고 자르신 다음에 그 시접을 바이어스 부분으로 감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접을 고르게 잘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예쁘게 스티치가 나와요. 자,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감싸볼게요. 1cm로 자른 시접을 바이어스 감으로 1cm로 감싸주신 다음에 그 위로 시접을 감싼 만큼 0.2mm 정도 떨어지면서 스티치로 박아볼게요. 위에 스티치를 고르게 간격으로 박아야지만 겉에서 고르게 나오기 때문에 스티치 간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서 박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도 예쁘게 나오게끔 스티치 간격을 생각하시면서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앞에 부분 단장 만드는 거 해볼게요. 단장을 천으로 위에 부분을 박스를 만들어 놓은 천을 위에서 한쪽은 박아주시고 한쪽은 시접만큼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을 쭉 박아주신 다음에 딱 덮으면은 밑에 쪽으로 나갈 거는 시접이 꺾어져 있는 거죠. 반대편도 시접 간격으로 이렇게 지금 영상처럼 박아주세요. 끝에까지 박는데 제일 중요한 게 끝부분 양쪽이 딱 맞이, 끝에가 양쪽이 다 맞아야지만 돼요. 지금 스티치 끝부분이 딱 맞고 두 개가 이렇게 반듯하게 맞아주신 다음에 뒷부분을 제끼신 다음에 Y자로 이렇게 Y자로 그려주세요. 시접 끝부분이에요. 거기서 양쪽 시접을 놓고 가운데를 잘라주신 다음에 Y자를 이렇게 양쪽 끝부분, 아까 스티치 끝까지 갔던 부분까지 정확하게 끝부분까지 잘라주셔야 돼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양쪽이 똑같지 않으면은 이 끝부분이 사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끝부분을 평행하게끔 그려주신 대로 끝부분까지 낫지를 딱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접만큼 다 이제 잘라주세요. 양쪽에 반인치 시접을 주셨을 거예요. 아까 박았을 때 양쪽을 반인치를 남겨놓고 다 잘라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끼셔가지고 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양쪽으로 시접을 넘겨가지고 보시면 시접을 아까 다려놨어요. 밑에 쪽에 들어가는 거는 밑에 쪽에 들어가는 시접을 다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가지고 위에서 스티치를 때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한번 다려볼게요. 이렇게 양쪽으로 끝부분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시접을 접은 다음에 이렇게 다려주세요. 양쪽을 잘 다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뒷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의 모양이 단짝이 뒷부분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Y자로 지금 아까 잘랐던 부분이 있어요. 잘 이렇게 놓고 한번 고정을 다리미로 잘 다려주신 다음에 자, 단자 끝부분도 접어서 박은 다음에 뒤집어 주세요. 인바이어스 쳤던 부분까지 잘 맞추신 다음에 넘긴 다음에 뒤집어 주시면 돼요. 끝부분 모서리를 잘 따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덤겨 주신 다음에 위에서 스티치로 박아 줄게요. 뒤로 제껴서 놓으실 건데 먼저 위에 부분에 겉에서 두 개를 고정을 해 주시고 움직이지 않도록 핀으로 고정해 주시고 뒤로 제끼신 다음에 아까 뾰족하게 만들었던 부분을 뒤에서 박아 주시는 거예요. Y자로 땄던 그 뾰족한 부분을 뒤로 제낀 다음에 박아 주신 다음에 이렇게 제껴 놓아 주시면 끝부분이 이렇게 반듯하게 나와 있대요. 뒷부분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핀을 빼 주신 다음에 겉에서 스티치로 한번 고정을 해 볼게요. 겉에서 그 사이로 박은 데 스티치를 때리면 뒤쪽 부분에 고정이 될 거예요. 자, 끝부분까지 고정을 하신 다음에 뒤로 제껴보시면 이렇게 스티치로 고정이 되어 있을 거고 반대편도 위에서 스티치로 시접이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빠지지 않도록 잘 다려놓으신 단작을 그 위에서 스티치로 고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허리에 있는 주머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속지를 위에다가 대시고 한번 시접대로 박어만 주세요. 밑에 있는 원단에 속지를 먼저 대주신 거예요. 자, 양쪽에도 똑같이 속지를 밑에 대고 그 다음에 시접을 밑으로 내리시고 스티치 0.2mm로 시접 스티치를 박아주세요. 자, 양쪽이 다 이렇게 됐으면 이번에는 위에 부분에 또 박아볼게요. 위에 부분에도 속지랑 같이 시접대로 쭉 박아주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를 박았으면 시접을 밑으로 내려주시고 0.2mm로 시접 스티치를 박아주세요. 자, 위랑 아래랑 다 박으셨으면 주머니 속지를 같이 합봉해 주세요. 같이 연결해 주시는 거죠. 자, 주머니 속지가 다 연결하셨으면은 허리를 위랑 아래랑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주머니 옆으로. 주머니에 낫지를 넣었던 부분서부터 위랑 아래랑 박아서 연결시켜 주세요. 다 연결시켜 주셨으면은 이렇게 지금 겉에서 보면은 주머니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옆에를 벌어지지 말도록 한 0.5mm 옆으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머니가 다 돼 있어요. 자, 이번에는 밑단 커프스 트임 있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밑에를 박아주시고 뾰족하게끔 끝에를 이렇게 뾰족하게끔 박아주세요. 시접을
밑단 안단을 놓고 지금 박는 중이에요. 다 박으신 다음엔 끝에까지 뾰족하게 박은 데까지 낫지를 잘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 뒤집은 다음에 골고루 잘 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스티치로 고정을 한번 해주실게요. 자, 이러면 예쁘게 소매가 완성됩니다. 밑단도 시접을 꺾어서 한번 박아주시면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단작 원피스 만들어 봤는데 굉장히 모던하고 심플하죠. 입으면 너무 예쁘고 나일론 바삭바삭한 이 소재가 소재감이 주는 그게 있어요. 뭔가 가벼우면서 꾸김도 살짝 가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작 원피스를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 림빠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쁜 옷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 만날까요? 안녕!